자, 봅시다. 자, 보시면은 각 국가의 조약 체결 봅시다. 조미수 통상 조약부터 볼까요?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뒤에 맺은 조약이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한 거고요.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서양과의 최초의 조약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 일단 원인, 계기라고 합시다. 계기. 자, 계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미국하고 조약을 두 번째로 체결한 거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체결하게 된 거는 첫 번째, 청의 알선이 있었어요. 자, 청나라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개항시키고 조약을 체결한 게 열받았겠죠. 그래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 우리가 조약을 체결한 게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만들려면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알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이제 소개를 한 거지. 여기랑도 좀 만나봐. 여기랑도 좀 만나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 조약을 알선을 하게 되고요. 일본, 청나라는 이제 미국과의 조약을 알선하게 되죠.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이 별로 안 좋아했겠죠, 당연히. 하지만 청의 알선에 의해서 조약이 체결되고요. 두 번째는 조선 책략의 영향이죠. 자,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의 영향 때문에 연미론이 대두하게 돼요. 연미론이 대두하게 된다. 자, 그러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좀 설명을 해보면, 조선책략은 일단 황준샘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청의 외교관이었던 황준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 책이 바로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죠. 말하자면 1880년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던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청나라에서 와 있었던 이 외교관인 황준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식견이 좀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들은 거예요. 앞으로 조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이 황준샘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 방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중국, 그다음에 결일본, 그다음에 연미국 해야 된다. 자,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그다음에 미국과 연결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두루두루 이런 나라들과 잘 지내라, 문호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선책략에서 중국하고 친하고 일본과 친하고 이건 다 됐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하고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조선책략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한 게, 자, 이제 우리는 어느 나라와만 조약을 체결하면 되겠구나. 미국하고만 조약을 체결하면 완전히 러시아를 방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연미론이 대두된 거예요. 아, 이제 미국하고만 연결되면 우리는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조선책략의 영향까지만 체크 한번 해볼까요? 조선책략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고종한테 바쳤죠. 보고를 하면서 고종한테 바쳤더니 고종이 이 책을 읽어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책이 너무 좋아. 내용이 너무 괜찮은데, 그래서 유생들한테 읽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막 이제 쉽게 말해 인쇄 나눠줬다는 거지. 그랬더니 유생들이 난리 난 거예요. 자, 왜냐면, 자, 그래서 유생들에 의해서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왜냐면 유생들이 생각할 때 일단 문호 개방이 싫고 유생들은. 자, 우리가 러시아를 왜 막아야 되냐? 러시아는 우리랑 아무 혐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하고는 이미 진작부터 친한데 뭘 새롭게 친해질 게 있으며, 얘네들도 사실은 침략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데 괜히 끌어들였다가 나중에 무리한 요구라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조목조목 따지는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그 상소를 영남만인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만손이 주도한 영남 만인소라는 상소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조선책략이 들어오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조선책략이라는 책의 영향으로 연미론이 대두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이거는 조선책략의 영향이고,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조미소 통상조약의 내용은 첫 번째, 일단 치해법권이 들어가요. 치해법권 들어가고, 치해법권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조약? 불평등 조약, 무조건. 그래서 일단 불평등 조약이기도 하구나. 자, 그 다음에 거중조정의 조약이 들어가요. 거중조정. 자,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와의 제3국가의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주기. 그게 바로 거중조정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겠구나. 우호적으로 도와주겠구나라고 꼭 믿었죠. 하지만 나중에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 이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미 일본과 비밀 조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사를 파견해요. 하지만 특사가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게 그렇게 되죠.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했지만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중조정의 조항을 사실은 누가 먼저 깬 거냐면 미국이 먼저 깬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관세 조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국대우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게 바로 조미소 통상조약이고, 이 중에서는 최국대우가 가장 중요한데, 자, 최국대우가 무슨 뜻이냐면, 자, 최국대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익균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조약을 체결할 때 나한테는 안 주고 쟤한테 뭘 하나 줬으면 쟤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똑같이 해달라. 즉 최국대우라고 하는 표현은 나를 최고로 대우해달라. 최고의 국가로 대우해달라. 말하자면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조선이 A라고 하는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미국에게 주지 않았던 어떤 혜택을 하나 줬다. 그러면 그 전에 체결한 최국대우 조항이 들어있는 조약에 들어있는 나라한테는 무조건 자동 갱신이에요. 얘한테도 한 개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최국대우가 들어있는 나라들한테는 다 한 개씩 나눠줘야 되는, 그래서 이익을 균점 똑같이 나눠주라. 이게 바로 최국대우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최국대우 조항은 여기에 최초로 규정돼요. 물론 거중조정이나 관세조항도 다 처음 들어가긴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특히 의미가 있는 건 바로 이 최국대우. 그래서 최국대우가 최초 규정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조약으로 따지면 이 조약이 몇 번째 조약? 두 번째 조약. 자, 그러면 이거보다 먼저 체결한 조약이 강화도 조약에는 최국대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는 없고 조미소 통상조약에는 처음 규정된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조항이 최국대우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 조미소 통상조약이고, 자 그러면 조미소 통상조약의 결과, 자 결과 일단 이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뒤로 이제 많은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우리나라와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이 파견돼서 우리나라도 사절단을 파견해요. 그래서 보빙사를 파견하게 되죠. 보빙사 파견. 자, 보빙사는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 그래서 민영익을 전권대사로 해서 여기에 이제 사절단들이 파견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서 다시 대륙을 횡단해서 수도까지 가서 워싱턴까지 가서 거기에서 대통령을 만나죠. 대통령을 만나서 막 절을 하고, 대통령은 악수를 청하는데 우리는 절을 하고 막 한복 입고 막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시설들을 또 시찰하게 되고, 여기서 대서양만 건너면 또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는 유럽을 또 시찰을 하고 오기도 하고, 돌아올 때는 여기에다가 야 너네 여기서 공부나 해 그러면서 유학생 하나를 놔두고 와요. 그게 바로 유길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유학생으로 파견하기도 했던 게 바로 이 보빙사.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몇 년 뒤에 전권공사,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을 파견하기도 하는데,
1887년에 박정양을 전권대사로 하는 공사로 파견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절단이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교관을 파견할 거 아니에요. 그때 박정양이라는 사람을 파견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보빙사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737페이지에 조미수 통상조약의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혜국 대우 체크 한번 해보시고 한 장 넘기시면 보빙사 파견 나와 있죠. 서강범, 유길준 등을 파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87년에 박정양이 미국 공사로 이제 드디어 외교관으로 파견이 된 거죠. 자,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알선한 게 어느 나라였어요? 청나라. 근데 알선을 하면서 청나라가 뭐라고 했냐면 조선은 우리의 속방이야, 속국이야 라는 걸 조약에 명시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거절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가 중국의 청나라의 속국이면 미국이 왜 우리랑 조약을 체결하겠어요? 남의 나라 속국이랑.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속방 조약, 그 속방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빼라. 그래야 조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속방 규정이 이제 거절되면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조미수 통상 조약이죠. 지금 제가 한 얘기가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체결, 체결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 속방규정 기억나죠 여러분? 속방규정. 그래서 요 문구를 뺐다. 결국에는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조약이 뭐냐?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조약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이제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일본하고 체결했지, 미국하고 체결했지. 자, 그 다음에는 또 청나라가 막 이런저런 나라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조약을 알선하게 되면서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1883년에 영국과 독일과 그 다음에 1884년에는 자 조약을 체결하긴 하는데 청의 알선 없이 체결을 하게 돼요. 러시아. 1884년에 청의 알선 없이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접촉을 하게 된 건 말하자면 만난 거는 한 20년 전인데 조약을 좀 늦게 체결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1886년이 돼서야 조약을 체결하죠. 자, 우리가 프랑스랑 처음 만난 게 언제였죠? 막 병인 양요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전이에요. 1866년이니까. 하지만 조약 체결은 한 20년 걸렸죠. 왜 이렇게 지금 프랑스랑은 조약을 늦게 체결했냐? 왜냐하면 프랑스랑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조약 안에 이런 내용을 넣어야 돼요. 프랑스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1880년대 프랑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왜 오겠어요? 포교하러 오는 선교사들일 거 아니야. 그럼 선교사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면 천주교의 포교를 허용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약을 좀 미뤘어요. 말하자면 천주교 포교 문제로 조약 체결이 늦은 나라가 어디냐 물어보면 프랑스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프랑스랑 조약 체결이 좀 늦은 이유가 천주교 포교 허용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미루다 보니까 조약이 좀 다른 나라보다 늦었다. 그 나라가 프랑스예요. 자, 그래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막 이런 나라들 우리는 아마 덴마크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막 조약을 체결했을 거야. 청이 알선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각국과 다양한 조약을 체결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조약은 전부 다 치외법권 들어가고 최혜국 대우 들어가니까 다 불평등 조약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강제로 세계사에 편입이 된 거죠. 일본 때문에 조약을 체결하면서 자 하지만 좀 준비 없이 세계사의 반열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편입이 돼 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각국과의 조약 체결 한번 살펴봤고 자 741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까요? 개화운동과 위정척사운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개화정책의 추진 나와있죠. 개화정책은 각 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화정책 가봅시다. 자, 개화정책에서 맨 처음에 개화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화사상. 자, 개화사상이라는 건 문우를 개방하자. 이게 이제 개화사상인데 이런 개화사상가들이 처음 등장한 게 초기의 통상 개화론자들이 있어요. 초기의 통상 개화론자. 여기서 이제 초기의 통상 개화론지라는 건 한 1860년대쯤에 통상 개화를 주장한 그런 학자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초반기의 통상 개화론자들 중에서 누구누구가 있냐?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자, 박규수 양반이었고 아까 우리 박규수 얘기 여러 번 했고요. 그다음에 오경석은 역관 출신이었어요. 통역관. 그래서 청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청나라에 들어와 있는 서양의 그런 문물을 소개한 책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오경석이가 우리나라에 소개한 책이 영환지략과 해국도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환지략 해국도지라는 책이 있고 이 책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친구인 유홍기에게 넘기는데 유홍기는 의원, 굉장히 똘똘한, 그래서 이 사람한테 넘기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서 이제 하나의, 쉽게 말하면 뭐 이제 학생들을, 그 젊은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커리큘럼을 짜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규수나 오경석이나 유홍기나 이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자기 밑에서 제자들을 길러내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제자들을 막 길러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화파들은 다 이 사람들 밑에서 나온 건데 이 사람들이 막 제자들을 길러내서 걔네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막 개화 사상에 대해서 알아갈 때쯤 마침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 나라에 이제 여러 관청들이 막 생기게 되고 그러면 나라에서 공무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TO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마침 이 사람들 밑에서 공부했던 젊은이들이 정계로 막 진출을 하게 돼서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게 개화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떨어지는 거죠, 그게. 자, 그래서 개화파들이 나중에 1870년대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통상 개화론자들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개항을 했기 때문에 개화 정책들을 실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화 정책들을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에서 741페이지에 개화파의 형성, 개화파의 성장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밑에서 배워서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742페이지로 넘어가서 정부의 개화정책 봅시다. 자, 정부의 개화정책에서는 일단 외국에 사절단을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절단 파견이 어느 나라에 누구를 파견했는지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신사, 그리고 자, 사절단 파견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요거를 좀 볼까요? 자, 봅시다. 개화정책에서 일단 사절단 파견 먼저 봅시다. 자,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후에 외국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로 이제 가까운 나라가 청나라나 일본이니까 청나라와 일본에 사절단을 파견하게 돼요. 그렇게 파견한 사절단, 즉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이 수신사라고 하는 사절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수신사라고 하는 건 정식 사절단, 공식 사절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사절단도 공식으로 파견하는, 그래서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의전을 막 받는 그런 사절단이 있는가 하면 이제 비공식 사절단 같은 게 있죠.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이 유엔에 연설하러 간 거 알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구만. 유엔에 무슨 유엔 총회 같은 걸 했어.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와서 막 연설을 해. 그런 거 있었어. 그래서 막 트럼프도 연설하고 막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연설하고 북한에서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연설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만약에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으로 만약에 파견이 된다, 간다. 그러면 미국에서 엄청난 의전을 해가지고 막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하겠죠. 근데 이번처럼 비공식이에요. 이 국회에 연설하러 가는 거는 미국에 가긴 갔지만 비공식으로 갔기 때문에 의전이 굉장히 좀 소박했거든요. 왜냐면 막 대대적인 환영이사 막 레드카펫 깔고 그런 게 없어요. 당연히 그냥 비공식 사절단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신사 같은 경우는 공식 사절단이야,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는 막 청, 이 일본에, 물론 다 일본에서 대우를 잘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대우를 좀 많이 잘해주는 그런 공식 사절단이고, 조사실절단이라고 하는 건 약간 비공식 사절단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주로 수신사 위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신사 봅시다. 수신사는 크게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3차 수신사 이렇게 사절단이 3개 있죠. 자, 그래서 1차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파견한, 그래서 이때 1차 수신사는 김기수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했고, 이 사람이 이제 사절단으로 파견돼서 쫙 시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일동기유라고 하는 책을 써서 왕에게 바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차 수신사는 1880년 김홍집. 자, 앞에서 우리가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 책이 조선책략, 그쵸? 이때 가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시찰 쫙 하고 황준샘 만나서 말 잘 통해서 그 사람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온 거죠. 자,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책으로 엮은 거거든요. 그게 김홍집의 아까 우리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3차 수신사는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모군란에 그때 일본 공사관이 막 습격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야 사과하러 보내, 사죄사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안하니까 왜 공사관 막 부서지고 교관도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죄사를 보내요. 그래서 이때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을, 박영효랑 그 다음에 김옥균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딸려서 보내요. 그게 바로 제 3차 수신사.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파견이 됐었고,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 같은 경우는 1881년에 파견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종이 비공식으로 보낸 사절단, 물론 비공식 사절단이라도 국빈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방문을 한 거니까 이제 대우를 잘 해주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주변에 고종이 뭐라고 하냐면, 주변에 알리지 말고 너는 곧장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출발해라, 일본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알리지 말아라 말하잖아.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또 시찰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조사 시찰단이라고 하고요. 조사 시찰단을 예전에는 신사유람단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유람이라고 하면은 주로 관광이잖아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 사람 관광하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쓰진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 자, 그다음에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을 영선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선사라고 하는 걸 김윤식을 대표로 하는 영선사를 파견했는데, 이때는 김윤식만 파견한 게 아니라 청나라의 무기 만드는 관청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훈련을 받을, 공부를 할 유학생들을 파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한 몇 년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잘 못 해줬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공부를 하다가 되돌아오죠. 그래도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무기 만드는 관청을 설치하게 돼요. 기기창을 설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영선사 파견, 김윤식을 대사로 하는 영선사. 자, 그 다음에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 우리 아까 우리 미국에서 공사가 파견되자, 푸트가 파견되자 우리나라에서도 사절단이 파견되죠. 자, 이렇게 파견한 사절단을 뭐라 그래요? 보빙사. 그래서 1883년에 보빙사가, 아까 민영익을 정권대사로 하는 보빙사가 파견되죠.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누구를 파견했는지, 특히 일본은 여러 번이니까 1차는 누구, 2차는 누구, 3차는 누구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절단 파견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742페이지에 사절단 파견, 수신사 파견 받고, 그 다음에 743페이지에 자, 제도 개편 나와있죠. 여기다 쓸까요? 자, 그러면은 개화정책을 하기 위한 기구가 설치되어, 이때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개화를 총괄하는 기구가 설치되는데, 그 기구가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기구가 설치가 되죠. 통리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은 중국의 청나라의 총리아문을 본따서 만든 기구가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고요. 자, 그 다음에 군제 개편도 있었다. 그래서 원래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군대는 5군형이었어요. 그런데 5군형을 2형으로 개편했어요. 무2형, 장어형, 2형으로 개편했죠. 말하자면 그 전에 있었던 군대는 축소를 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구식군대인 거고, 새로 신식군대를 편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식군대로 별기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군대를 편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별기군을 훈련시키고 하는데 일본의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교관이 파견돼서 이렇게 별기군의 훈련을
이제 지휘하기도 했었고요. 이 별기구는 주로 양반의 자제들을 모아서 군대로 편성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양반들은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뛰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시면 안 돼요. 우리 양반들께서는. 그러니까 별기구는 양반 자제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었으니 얘네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어. 처음에는 좀 힘들었겠죠. 나중에 물론 잘 적응했겠지만 그래서 원래 양반들은 뛰면 안 되고 비와도 비를 피하면 안 되고 맞아야 돼요. 그냥 천천히 걸어가야 돼. 양반이 어디 채통머리 없이 채신머리 없이 뛰어가냐 이러면서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양반들을 모아놓고 양반 자제를 가지고 군대를 편성했으니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왜 고종이 외국인들이 모여서 외국인 선교사나 외국인 공사들이 모여서 테니스를 치는 거를 한번 고종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관람을 한 거예요. 이제 테니스 치는 걸. 테니스는 이제 굉장히 고급 스포츠잖아요. 말하자면 고급 스포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니스를 막 치는 거야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거를 고종이 한참 관람을 하다가 나중에 혀를 끌끌 차더니 노비를 시키지. 왜 이렇게 뛰어다니냐. 니들이 이렇게 직접 뛰어다니냐. 노비를 시켜라. 그러면서. 왜냐면 공 치면서 뛰어다니니까 그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노비를 시켜라. 왜 니들이 뛰어다니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743페이지로 가면은 별기군 창설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영선사 그리고 보빙사 쭉 나와 있죠. 시험 문제 중에 요 수신사, 영선사 요 순서대로 연결해라. 그런 문제도 있었어. 그렇게 놀라워? 재채기를 할 만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같은 해에 파견된 게 조사시찰단과 영선사. 그쵸? 1881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가 달을 써놨죠? 자, 조사시찰단이 1881년 4월이고 영선사가 1881년 9월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죠. 하지만 일단 그랬었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봐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그런 것도 한번 날짜도 봐둘 필요가 있다. 연도를 한번 봐둘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절단 파견까지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은 개화정책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와서 위정적사 사상부터 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